안녕하십니까. 소원상담센터 윤홍식 원장입니다. 성경적 상담이 상담에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전파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나타날 때 어떤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지, 이런 저희 상담 세미나, 또이 상담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상담의 과정들과 그다음에 역사, 그리고 또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껏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성경적 상담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상담 차트들이 어떻게 웨스트민스터 성경적 상담과 연결이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결관계를 이해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소원상담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담 차트가 얼마나 상담에 유용하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얼마나 또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겠고,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은 성경 상담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또 이해도가 더 커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성경적 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 역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상담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태양이 있고, 그다음에 그 속에 나타나는 악순환, 그리고 그 악순환의 근거는 감정적인 가시와 같은 이런 감정의 표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자 할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성경 상담학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이제 제목에 있는데요. 이 상담 원리입니다.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마음에 이런 감화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이 마음 속에 이런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원래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성경적 상담학의 특징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모든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성경 상담의 혁신주의, 웨스트민스터 성경 상담을 혁신주의라고도 말합니다. 혁신주의 성경적 상담을 이제 우리 소원상담센터에서는 요걸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상담에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어려움이 있는가는 이제 계속 오늘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한 어려움을 이제 좀더 극복하고 또 효과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더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러한 발전 과정이 이 역동성에 있는 내용의 단계를 적용해서 전체적인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인식, 원인 이해, 그리고 방법 적용, 변화 형성의 과정을 만들어서 좀 이게 이제 단계별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요 전체 이네 가지를 과정이라고 하고, 요한 과정 1, 과정 2, 과정 3, 과정 4에서의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단계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내용들이 전부 상황을 보여주고, 결과를 보여주고, 반응, 욕구, 은혜, 결심, 실천, 변화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요거를 상담적으로도 적용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각각을 영역, 유형, 감정, 욕구, 은혜, 결심, 실천, 생활이라는 것으로 8단계로 상담의 이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상담이 훨씬 더한 단계 한 단계 진전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은 피상담자와의 그런 변화를 잘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할때이 역동성 그림이 참 이해가 되고, 또 알기 쉽고, 그리고 전체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는 그런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는 너무 좋은데,
요걸 상담적으로 적용하려고 할 때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요 자체가 말하자면 성형 상담의 틀인데, 이 틀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집어 넣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고민을 집어 넣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든지, 뭐,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게임 중독도 있을 수 있고, 뭐, 부부 갈등, 뭐, 자녀와의 문제, 혹은 진로 문제, 이게 모든 게다 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대신에 그 본래의 그 특징,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역동성 그림으로 상담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좋았는데, 요걸 상담에다가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복잡한 문제를 너무 단순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이전에 이제 통합주의에서 그 심리학적인 이론에 문제를 끼워 맞추는, 그다음에 전통주의에서 신학에 문제를 끼워 맞추는 것과 동일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거를 상담 현장에서 뭐 피상담자에게 그려도 보고 표현도 하고 해보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피상담자에게 이러한 내용은 큰 의미가 없게 되어버려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이 안으로 들어오면 너무 단순해져 버리기 때문에, 뭐든지 다 이런 태양의 그림, 그다음에 또 이런 역순환, 악순환, 그다음에 가시, 그리고 또 마음의 문제, 이거는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집어 넣으면서 그 모든 부분이 다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적용이 사실은 쉽지 않았고, 그냥 이론에서의 그림으로만 남아있고, 그래서 CCEF, 웨스트민스터 성경 상담학에도 역동성에서 이그 역동적인 내용을 보여주는데 이 그림이 쓰여지지, 이게 뭐 방법론이나 혹은 가정상담이나 혹은 뭐 대화법이나 혹은 상담 문제에 이 그림을 다 적용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희 소원상담센터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한계를 느끼고, 요걸 좀더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래서 같이 보면서 그리고 또그 문제를 정말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차트를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차트들은 결국은 역동성의 이러한 개념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동성의 개념을 좀더 삶의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들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역동성이 없었다면 이런 그림도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양한 차트들을 만들고, 이러한 차트의 문제를 접목시키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은 훨씬 더그 문제, 뭐, 더 뒤에는 이제 그런 복잡한 여러 가지 그 사연들이 있겠죠. 이 사연들이 잘 정리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효과적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단순히 이 가장 이 그냥 뼈대로만 놓는 게 아니라 살을 붙여서, 그래서 이렇게 살을 붙여서 차트로 만들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효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는 효과가 있어서, 요 문제로 현재 문제를 설명한다든지, 혹은 이런 유형으로 현재 문제를 설명한다든지 할 때는 적절하게 이 문제가 이해가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너무 단순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차트 자체도 어떻게 상담 과정에 차트가 있을 수 있느냐, 차트 없이 그냥 다 이렇게 이 텍스트로만 존재하고 그리고 사변적으로만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텍스트와 사변적으로만 존재하는 문제들은 변화에 있어서도 여전히 텍스트와 사변화예요.
그러니까 변화 자체가 그걸 뭐라고 할수 있는지를 나타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차트화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차트화되는 과정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이 차트를 통해서 요 하나하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표현되는 것들은 그 다음에 이 유형도 표현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감정도 표현되어지고, 그 다음에 욕구도 표현되어지고, 다 전부 다 하나씩 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되고, 각각의 표현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되면서,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생겼냐면, 요게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변화의 과정을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을 볼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루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텍스트와 사변적으로만 남아있는 변화가 아니라, 이게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 그 문제를 이런 식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또 이런 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아주 치밀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이며, 그리고 놀라운 그런 양상으로, 그리고 열매로 맺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전반적인 변화의 역동성에 있어서 악순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된 것이었는데, 악순환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선순환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선순환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하면, 여기에서의 이런 악순환이, 이렇게 되어졌던 악순환이 이제 그림엔 잘안 나오지만 이제 선순환으로 이렇게 바뀌더라. 그렇게 해서 완전한 문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역동성의 근거에서 상담 차트가 마련이 됐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담 차트를 통해서 열매들을 더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여기서 이제 좀더이 단계가 너무 이제 확 뛰어버린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으로 이제 하나하나의 이 변화를 표현을 하고, 이런 과정으로 하나하나의 변화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요 역동성의 내용을 그 다음에 하나의 원으로 표현을 해서, 그래서 요 상담 차트를 가지고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소원상담센터인데, 요걸 가지고 이제 소원상담센터에서는 상담을 이루게 되는데, 요렇게까지 설명을 하니까, 아, 그래도 좀 어려운 것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더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너무 이렇게 확확 뛰는 것 같으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아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요 부분에서 설명을, 이요 부분이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요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나아간다. 그걸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해서 영역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유형을 설명하는데, 요 내용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시면 이 태양을 이렇게 다시 뽑아내서 요런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큰 거를 하나를 보게 되면, 요 그림을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해 본다고 생각을 해 보죠. 태양의 모습을 그리는 것은 이제 좀 복잡하니까 단순화시킨다라고 한다면은 하나의 원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의 내용 속에 여러 가지 그 악순환의 내용들 혹은 문제의 모습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원 안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으면은 개인의 영역이 되고, 이렇게 그으면은 가정의 영역이 되고, 이렇게 그으면서 교회에서의 모습, 또 학교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그리고 사회에서의 모습,
뭐 여기에 대한 그런 자세한 원리는 이제 소원 상담 센터에 오셔서 좀더 자세히 배우셔야 되겠는데, 하여튼 원리는 그런 것입니다. 요 내용을 단순화한 원을 만들고 거기서 양산을 표현한다.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 이 형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이 영역 그다음에 또는 상황에 대한 요 그림, 히트에 대한 그림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리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계별로 말하자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걸 유형이라고 말하는데요. 유형.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또 동일하게 요걸 단순화시키면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요런 걸 원으로 단순화시켰던 것처럼 여기서도 요걸 단순화시키면 이걸 원으로 만들 수 있겠고 역시 원으로 된 모습에서 이런 유형의 모습, 악순환의 모습, 이런 악순환, 이런 악순환.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유형을 이렇게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단지 이것뿐만 아니라 이 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의 경우에서도 단지 가시의 모습도 이제 원으로 표현해서 역시 이런 가시, 이런 가시, 감정적인 가시가 이제 감정이 되죠.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구도 이제 하트인데 하트를 단순화시키자면 연속성을 가지고 그런 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으로 역시 이런 욕구, 저런 욕구, 이 욕구 자체, 이 악한 마음 자체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적용돼서 하나님의 은혜도 원으로, 또 변화된 마음 결심도 원으로, 변화된 모습 실천도 원으로, 선순환도 원으로. 그래서 다 원으로 표현돼서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에 적용되는 그런 차트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나가면서 이렇게 쭉 추적해 나가면서 또 이렇게 추적해 나가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추적해 나가면서 이게 이렇게 변화되는 또는 이렇게 변화되는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애초에 단순히 역동성의 그림으로만 했던 그냥 이론과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런 삶의 변화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좀더 자세한 그리고 치밀한 그리고 아주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이 진행 과정에 대한 차트를 또 만들게 됩니다. 이 진행 과정의 차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과정의 차트의 의미는 요 단계를 이렇게 영역, 유형, 감정, 욕구, 은혜, 결심, 실천, 생활 이렇게 바꿨는데 요 과정들이 뭘로 변형이 될수 있냐면은 여섯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역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영역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역이다라고 할때이 영역을 개인, 가정, 교회, 학교, 직장, 사회 여섯 가지 주제로 나눴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랜 상담 활동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짜여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형도 여섯 가지 유형. 여기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7가지, 8가지 유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찾아봐도 6가지 유형으로 다 정리될 수 있습니다. 뭐, 그보다 더 줄일 수는 없더라고요. 5가지 유형, 4가지 유형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하나가 더 있으니까. 그래서 6가지 유형이 되는 것이고, 감정도 찾아보면 6가지고, 욕구도 찾아보면 6가지. 그래서 이런 각각의 단계에서의 그런 주제들을 이제 정리한 게 이제 소원 상담센터에서의 발전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전에 있었던 이런 아날로그적인 그런 상태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냐면은 디지털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발판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섯 가지 중에 하나로 찾아가면 되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개인의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는 어떤 유형인가 찾으면 뭐 합의의 유형이다. 어떤 감정 때문에 악순환 되고 있는가? 뭐 미움 때문이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욕구는 뭐냐? 뭐 유익을 추구한다. 그러면은 이제 악순환이 다 밝혀졌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능력을 붙들고, 그럴 때 마음이 어떠한가? 화평하게 되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가? 뭐 온유하게. 그 다음에 어떤 사역과 생활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 훈련 속에.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진행을 통해서 변화가 확실하고 또 구체적일 수 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른 방향으로 시도해서 뭐 교회 문제다. 그러면은 뭐 조직, 절망, 존경, 용서, 인내, 경건, 전파. 이렇게 하면은 또 변화의 과정들을 잘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여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섯 가지 문제에 다 걸려도 다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거는 더, 뭐, 병합이 되거나 혹은 중첩되거나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발판이 되어서, 이 복잡했던 이 상담 과정이 이제 명료해지게 되었고, 이 명료해진 것을 바로 차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이걸 이런 역동성 그림으로 할수 없는가 하면, 이 사이에 많은 그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던 대로 이렇게 많은 연결고리가 막 짜여지는데, 요걸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면 여기에서는 이걸 표시할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단순해서. 그래서 이 표시가 있는 거고. 또 도표로만 하면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많아지게 되면 많은 길을 찾게 되는데, 그런 길들을 다 이해하기에는 뭐 이런 이 도표가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만들게 된 것이고, 이 차트를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것이 마치 지도처럼, 그래서 개인에서 출발해서 은혜로 와서 또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이렇게 가는구나. 마치 지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등고선이 있는 지도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면 그 변화가 너무 눈에 잘 들어오는 것입니다. 일로 들어가서 또 일로 나갔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의 주제들이, 다양한 주제들이, 어떤 주제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런 주제들이 더 명료하게 보여지니까, 아까와 같이 여기서 뒤죽박죽인 것보다 이게 더 명료해져서, 그래서 차트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거고,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찾아갈 때 지도 보고 가면 얼마나 쉽습니까? 만약에 지도 보지 않고 텍스트만 보고 찾아간다고 해보세요. 어느 옆에 뭐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고,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해 속에는 이런 직관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텍스트로 되는 논리적인 이해도 필요하지만, 직관적인 이해로 시각적인 그리고 또 공간적인 이해가 있으면은 방향성을 더 빨리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이제 상담적인 것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이 역동성에 근거한 차트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역동성을 적용하고 좀더 발전시켜 나가다 보니까 이런 차트가 생겨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원 차트가 되는 거고, 그 차트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영역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고요. 맨 처음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형. 그러면 이제 여기가 유형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형을 단계로 찾아가요. 영역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감정. 그럼 좀더한 단계 나아가서 감정을 찾아가서, 감정에서 이제 라인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마치 등고선에 산을 넘는 것처럼. 그리고 욕구를 찾아서 그 사람이 감정의 근원 속에, 마음 속에 있었던 악한 쓴뿌리, 요게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화하면은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뀌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서, 은혜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제 그 욕구에 다른 변화된 은혜를 생각해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결심, 그 다음 라인이 결심이고, 그래서 마치 고비를 이렇게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나서 그 이면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가 악순환의 모습이고, 이 악순환의 모습을 거쳐서 선순환으로 내려가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오케이. 그 다음 단계가 실천이죠. 구체적인 실천.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요걸 이렇게 표현하고 마지막에 생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역이라고도 하고 생활이기도 하는데, 사역이라고 하니까 불신자들 적용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생활이라는 단어로 이제 바꿨습니다. 생활. 그래서 생활까지 어떤 생활로 살아가야 되는가. 예방 상담의 의미인 거죠. 어떤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섬기고 또 나누며 사랑하고 또 친교하며 위에 있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문제를 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동성에 근거한 이제 상담 차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각각의 근거를 우리가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성경적 상담에 근거한, 베스트는 성경 상담에 근거한 소원 상담센터의 이 차트가 형성되고, 요걸 가지고 이제 해 나갈 때, 요걸 그림을 가지고 같이 이제 피상담자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 내용을 쓰면서, 그리고 방향을 또 지도하면서, 이 내용을 이제 뭐 이렇게 기록하고, 또 설명하고, 또 방향은 이렇게 지도처럼 이렇게 방향을 찾아가면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이제 뭐긴 상담문과 뭐 녹취록과 뭐 그런 거뭐 아무리 있어봤자 딱 하나의 통찰이 없다면 그게 사실은 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기록만 해놓고 그게 무슨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차트로 하게 되다 보면 여기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알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원상담센터에서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니 더 관심을 가져보시고, 성경 상담이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불신자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뜻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에 더 관심을 가져보시고 또그 열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더 새로운 내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